네, 안녕하세요. 만나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오늘은 폴리곤이라는 차트를 한번 볼 건데, 요게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은, 요게 그냥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면은 1, 2, 3, 4, 5 인버스 파동이 나왔죠. 그리고 조정이 A, B, C가 나왔어요. 요게 크게 1파예요. 1파고 1, 2, 3, 4, 5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1 조정파고 3파 요 돌파 매매로 들어간 타점이죠.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돌파 매매 타점, 돌파 매매 타점이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뭐 요런 거 먹는 거죠. 요 길이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.6이죠. 1.6 정도 되니까 여기 1로 잡고 1.6으로 잡으면 적어도 1 이상 간다는 뜻이죠. 요만큼의 파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최소한. 이걸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한번 볼게요. 다시 한번 그려보는 요 파동만큼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부터 1.6. 그러니까 여기 절반 정도까지 나오겠죠? 요 절반. 잘못 그렸네요. 펜으로 뭐 대충 그어보면 이렇게 절반 정도.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. 여기 3,400원 정도 까지는 갈수 있는 코인인 것 같아요. 여기. 그리고 또 조정 주고 뭐 5파 나오겠죠? 그리고 이게 크게 1파, 2파, 3파 뭐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. 호재도 있고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코인이고요. 지금 코인이 비트코인 한번 분석해 볼까요? 비트코인. 비트코인. 이게 지금 하락 추세인가 뭐 상승 추세인가 헷갈리잖아요. 근데 파동적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전체적 큰 파동은 하락 추세, 하락 추세. 쌍봉을 찍고 지금 ABC가 나온 것 같죠? A 좀 애매한데 뭐 어떻게 ABC 뭐 이렇게 되나요? 아무튼 큰 추세는 하락이에요. 하락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요 안에서는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작게 보면 1, A, B, C, D 뭐 1, 2, 3, 4, 5, A, B, C 이렇게 그러니까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있으면서 횡보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. 이렇게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알트들이 가겠죠.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가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아시죠? 요런 구간에서 뭐 비트코인만 갔죠. 그러니까 위로 쏘아 올리고 뭐 삼각수렴을 하든 박스권을 그리든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들이 가거든요. 근데 지금 갇혀 있잖아요.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지금 밀리진 않아요. 지금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. 계속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추세에서는 우상향, 큰 추세는 우하향.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매매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, 알트코인을 내가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지금 구간 괜찮아요. 요 안에서는 단기 추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인버스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장기로 보면은 사실 쌍봉 찍고 빠질 땐 매매하면 안 되긴 해요. 여기서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지금 뭐 물려 있거나 들고 있다면은 지금 인버스 파동이 계속 양봉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. 삼각수령 나 내리면 올리고 올리면 내리고. 그래서 뭐 폴리곤이나 신생 코인들 있잖아요. 뭐 스택스, 폴리곤, 우상향 하는 거 한번 볼까요? 근데 좀 요게 BTC 마트가 이상하더라고요. BTC 마트가 지금 1, 2, 3, 4, 5, AB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거 마루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워너마켓이 아니라 BTC 마켓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워너마켓에서 막 100배 이렇게 해먹었으니까 겹치는 거 말고. 뭐 마루나 뭐 셀러 이런 거는 워너마켓이 없죠.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. 셀러, 마루, 메이커 이런 것도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메이커, 크롬 이런 것도 그렇고. 그래서 이쪽 BTC 마켓 쪽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워너마켓은 뭐 신규 상장 코인이나 뭐 스토리지 뭐 이런 거
그런 테마가 있는 거를 하거나 3, 4, 5, A, B, C 이것도 올라가는 파동이고 BTC로 보면은 바운스 토큰이나 뭐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거 원화랑 겹치지 않는 종목에서 계속 파동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. 뭐 이런 거는 거량이 이렇게 터지고 뭔가 파동을 그리고 있죠. 1파, 2파, 3파 뭐 이렇게 나오고 ABC 뭐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파동인 것 같아요.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적산병이 뜨고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1파, 뭐 2파, 3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화마켓이 되게 크게 갔잖아요. 원화마켓에서 돈 번 사람 되게 많잖아요. 막 5억 가지고 100억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막 여기서 막 100배하고 막 유래서 그렇거든요. 뭐 펀디엑스 뭐 이런 거 샌드박스 뭐 작년에 잡으신 분 대박이죠. 근데 BTC 마켓이 좀 그런 느낌이 나요. 근데 제가 여기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요 코인들 가치는 그대로인데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뭔가 이상하죠. 차트들이 좀 달라요. 원화마켓이랑 다 바닥을 그리고 거량이 들어온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. 코인들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옛날에는 호가창이 다 비어 있어가지고 매매를 못했어요. 근데 지금 좀 괜찮더라고요. 호가창도 괜찮고 뭐 다드 같은 것도 지금 거량이 많이 들어왔죠. 그럼 이런 거는 매집인 것 같기도 해요. 매집인 것 같기도. 그래서 이쪽 한번 그렇죠. 월봉상 이렇게 거량이 들어왔다. 매집봉이 떴다.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뜻이죠. 이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. 그래서 펑션엑스도 어제 50% 막 하고 조정 받고 있고 근데 월봉상으로는 우상향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한번 의견 나눠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뭔가 파동이 그려지고 있죠. 뭐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. 시세는 안 나온 것 같고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매수세가 올라왔다는 뜻이죠.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은 그쵸. 지금 여기서 뭐 하단에서 막 뭔가 파동을 그리면 누군가 매수세가 있다는 뜻인데 또 무슨 코인가요? 펑션엑스?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. 페이코인 마로.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관심있게 장투 그냥 박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2, 3년 후에는 모르겠죠. 뭐 이런 게 비트코인 다시 뭐 3천 가고 막 이러면 위로 가 있겠죠. 왜냐면 원화마켓이 그랬으니까. 원화마켓이 지금 뭐 언제죠? 작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랐죠. 이더리움도 이렇게 오르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가죠. 막 떨어지죠. 얘 그러니까 원화마켓이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이렇게 오르면 여기는 떨어져요. 왜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얘네 가치는 똑같은데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얘네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겠죠. 차트들 다 유래요. 차트들 보면은 다 우하향 하고 있어요. 우하향. 이거 옛날에 그거죠. 17년도 대상승장 때 이렇게 크게 나온 거고 쭉 빠지고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얘는 못 올랐어요. 왜냐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 BTC 마켓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상한 코인 되게 많더라고요. 이런 거 처음 보죠. 이런 것도 뭐 한 게 없어요. 한 게 없고 최근에 거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유가 있겠죠. 뭐 비트코인 하락을 예견하고 뭐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근데 바닥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양봉이 더 많아요. 꼬리도 많고 그럼 이런 거는 누군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량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했고 그쵸. 그래서 한번 여기 BTC 마켓 같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컴파운드 양봉이 많아요. 이거 보면은 그 매집봉도 뜨고 최근에 거량이 들어왔고 그럼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